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어 운과부과님은 캐릭터 선택이 좀 독특하신 것 같은데요? 자, 띠어 은가분가도 은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은둔 곳인가요? 네. 은둔 곳인가요? 네, 은둔 곳이야. 아, 은둔 네. 곳이요? 네. 은근히 둔한 곳은. 아. 네. 자, 팀 에어리얼 콤보 역시 준팔. 아, 끝까지. 네. 와, 여기서 더 늦게 있다. 아, 여기서 더 이게 들어가나요? 아, 지금 데미지가. 미국 대장 한 방에. 역시 준팔인가요? 지금 뭐, 알고 있나요? 이런 거 사람들이. 아, 스펜서가 처음 나왔는데. 자, 헐크! 콤보가, 데미지가. 어드밴스 카드로 밀어내고. 아, 이제 뭔가 진짜 정말 고수들의 싸움인 것 같네요. 네, 아, 네. 스펜서로. 아, 이게 지금 바이오닉 코만도 굉장하네요. 네, 역시 스파이더맨 뺨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바이오닉 코만도 센티넬 불러서 헐크 저걸 왜 맞아줬죠? 아, 뭔가 교체를 하려다가 피해 교체를 하려던 것 같은데. 자, 바이퍼 기본기 압박이 굉장히 극심한 바이퍼. 예, 저기서 썼다가플로. 네. 아, 그렇지만 지금 띠어 온가분가가 더 유리한 상황이지 싶습니다. 네, 아직 센티넬이 건재하기 때문에. 아, 바이퍼 콤보가 좋구요. 아, 자, 또 들어갑니다. 자,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센티넬 콤보도 아주, 야, 마지막. 바이퍼 콤보까지 해야 돼. 바이퍼를 다운시키는데 지금 준팔은 띠어 온가분가를 만나서 지금 위기입니다. 아니, 닉네임으로는 은가분가님도 네.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은둔 곳이라고. 아, 콤보 좋고요. 아, 어드밴스가도 밀어내고요. 자, 지금 센티넬이 은가분가는 센티넬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채우려고 엑스펙터를 썼고요. 네. 아, 비행. 지금 운가분가는 F23까지 센티넬로 다운을 시킨다면 다음에 나오는 헐크는 어느 정도 상대. 아, F23 역시 준팔. 네, 깔끔한 콤보 연결입니다. 아, 자, 헐크까지. 야, 자, 아, 이렇게 센티넬 다운. 자, 운가분가도 나오자마자 자 스페셜 어택에 이은 콤보. 자, F23 다 팀 에리얼 카운트 맞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역시. 어차피 2초 남은 상황에서 운가운가가 네.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라운드 2, 운가운가, 네, 준팔. 준팔이 지금 라운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오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준팔가 오른 거에서 판정을 새로 생겨서 압박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네. 스메리어 반격했고, 반격했고요. 아, 캡틴 코만도도 굉장히 네. 좋은데요, 지금. 아, 방금 낙법 타이밍이 나왔죠? 아, 저런 식으로. 와, 방패를 날리는데 거기다 카운터, 팀 에리얼 카운터 굉장히 지금 네.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팀 에리얼 콤보를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카운터를 자꾸 치니까. 자, 올라갔습니다. 자, 다운! 아, 헐크 데미지가. 네, 데미지가 네. 너무 세서. 자, 아, 바이오닉 코만도 나왔네요. 아, 저 고르기는 자체가 뭐죠? 아우, 알 수 없는데요, 점프 공격이? 아, 바이오닉 코만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자, 센티넬. 센티넬 어시스트로 나와주고, 잠깐 몸빵을, 바이오닉 코만도 새로운 모습을, 야, 바이퍼 다운되겠는데요? 아, 방금. 운가분가 지금 굉장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 고르기로 가드 방향을 흔들어서 때리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깔끔하고요, 중팔. 자, 다시 한번 하이퍼 콤보. 스펙터. 다시 하이퍼. 아, 잡기. 아, 여덟기 실패. 아, 가드 데미지를 노린
방향인가요? 지금 좀 밀어내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 밀어낸다기보다는 이제 반격 받을까봐 바로 센티넬로 블레이하이터로 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군요. 자, F23만 지금 중팔 남은 상황. 그리고 한 라운드를 가져, 센티넬 다운 시키면서 지금 불리한 자신의 상황을. 네. 자, 이건 아까부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요, 도저히. 자, 어드밴스 가드로 마지막 KO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중팔 나는, 뭐, 웅가분가 정도는 X23 정도면 뭐 상대할 수 있지 않나? 캐릭터 하나로. 그런 여유를 보여주면서. 네. 4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